자, y는 x에 볼까? y는 ax 플러스 b. 얘가 만나는 두 점을 PQ로 했을 때, 어떻대? 1번이 뭐라? 삼각형 넓이가 제일 큰 P점의 x좌표를 구하라. x좌표, P점의 좌표, R점의 좌표를 구하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세요. 얘 기울기가 1이지. 그럼 이게 최소가 최대가 되려면 뭐야? 얘를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가 제일 커야 되니까 여긴 아니죠. 어떻게 되나?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되어야 될 거야. 접하는 순간이 되어야 하니까 기울기가 a잖아. 이 직선이 y는 x제곱과 y는 ax 더하기 b잖아. 그래서 x제곱 빼기 ax 빼기 b는 0이고, 얘는 y는 x제곱과 y는 ax 플러스 k잖아요. 얘가 또 뭐라? 만나는 점이니까 x제곱 빼기 ax 빼기 k는 0이고, 여기서 접하니까 판별 d가 0이다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x 빼기 2분의 a의 제곱은 0꼴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린 k 구하는 게 아니라 x좌표가 필요하니까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x가 2분의 a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a다. 요 앞에 계수가 1일 때는 2분의 a죠. 그거는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얘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너무 2ax 되니까 a일 때지. 맞나요? 요 기울기에 뭐가 돼? 지금 얘기하는 게 얘가 1일 때는 기울기의 반이 접점의 좌표였어. 근데 만약에 이 직선, 이 함수가 이렇게 되면 기울기의 반이 아니라 얘는 x 빼기 a 제곱이니까 기울기가 접점의 좌표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이게 3분의 1이면 뭐야? 기울기의 2분의 3배가 돼도 그렇잖아. 혹시 할때왜 그래 되냐를 자꾸 외우면 나 힘들어, 나 망해. 이유가 있다고요. 기울기가 1일 때는 접점이 나오면 2분의 1이지만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2배 곱한 2ax 되니까 기울기가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됐나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답은 뭐다? 2분의 1, 4분의 2제곱. 키는 뭐다? 얘와 기울기가, 얘가 뭐다? 얘하고 삼각형 넓이가 제일 크려면 어떻다? 얘와 평행한 접선일 때고 그 접점의 좌표는 이 기울기의 반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울기가 1인, 아니, 최고차 계수 1인 2차 함수에서는 그렇다. 오케이. 알겠죠? 그거를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여기 답은 반이었대. 그래서 2분의 A, 4분의 A 제곱이 R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방금 거를 이용하여 이제 직선하고 2차 함수가 있어요. y, x 제곱이 있어. 그럴 때이 사각형의 넓이가 제일 크기 위한 RS의 X좌표를 구하래요. 일단 이 점의 좌표는 알수 있잖아요. 소거하면 얘가 2,4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1이 돼. 그럴 때이 사각형의 넓이가 제일 클 때는 언제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풀면은 안 된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점 정해졌으니 이렇게 내가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큰 지점 있지?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제일 큰 것을 잡았을 때 P와 S와 R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거 보다가
S가 움직 S가 좀 여기 아니고 왼쪽하고 R이 좀 오른쪽 이쪽 왼쪽으로 옮겨서 이런 사각형이 될 때가 더 이 모양보다는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제일 크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고 현재로서. 왜냐하면 얘도 S도 변하고 R도 변하니까.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클 때 R을 잡으면 틀릴 수도 있다. 마찬가지요. R의 넓이가 제일 클 때 요걸로 갖고 잡아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 S와 R이 둘 다 변수로 동시에 변해야 된다고. 그럴 때 넓이가 최대인지 좀 찾자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1, 2,4인데 이 점이 뭐다? PQ? PQ? P제곱이라 할까요? 글씨가 0. S점의좌표가 P, P제곱이라 하고 R점의좌표를 PQ,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자. S니까 S, S제곱 얘를 R, R제곱으로 두자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다변수여서 S가 고정됐다고 쳐. 고정되었다라는 말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고정되었다고 치자고. 이거 원래 그 예선 결선법이라 가지고 얘를 고정시켰을 때 R의 범위를 예측하자. 고정됐다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커야 되잖아. 제일 크려면 얘하고 뭐야? 평행한 접선일 때잖아요.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뭐였지? 이 기울기의 뭐였어? 반이었지.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s 빼기 2분의 s제곱 빼기 4가 기울기. 이거의 반이 뭐야? R이다. 이게 접선이었죠. 그래서 관계식이 하나 나와서 계산하면 S 플러스 2는 2R이 나오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R이 고정되고 이 넓이가 고정되고 그럴 때 요 S를 결정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더라도 넓이는 같게 되어야 되지. 됐나요? 맞나? 이게 고정되었을 때 이 넓이가 최대인 지점. 찾아보면은. 얘가, 얘 기울기 얼마지? R 플러스 1분의 R 제곱 빼기 1. 이거의 반이 S의 X좌표였잖아. 이렇게. 그래서 R 빼기 1은 2S. 얘들 둘이 연립하죠. 그러면 2R 빼기 2는 4S고 그래서 2R는 S 플러스 2고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2는 맞나? 마이너스 3S 빼기 2 따라서 S는 0. S가 0이니까 S가 0이니까 R은 1. 이렇게 나오죠. 자, 됐나? 그래서 S점의좌표는 0,0, R점의좌표는 1,1이 되더라.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의 답이다. 키가 뭐다고? 얘하고 평행한 접선일 때가 이 삼각형 넓이가 제일 크다. 평행하다고 하니까 이 점의 좌표는 이 점 좌표에 두 개 더해서 1로 나눈 점이다. 왜? 두 군의 합이 이거의 두 군, 중군의 두 군이니까 결국은 내의 평균, 중점일 때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기울기의 반이라는 사실을 쓴 거야. 그럼 y는 x제곱고 기울기는 a일 때니까. 됐죠? y는 x제곱 더하기 얼마 꼴이니까.